똑같은 방식으로 유저가 두 명일 때도 처음에 이 요 달라지는 것이 그 이제 끝에 두 개 빼내는 거랑 그 히스토리 자체에 그 파싱하는 거 두 개씩 끊어서 이제 그냥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시퀀스 정보를 두 개씩 묶음으로 튜플로 이제 묶는 거 세 명이면 이거 이제 세 쌍으로 묶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선처리가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과정은 요 중간 과정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 결과로 어떤 두 개의 쌍으로 된 이벤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트리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지만 구현을 하나 있어서도 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고 테스트 처리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동작을 하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었고 이걸 제가 실제로 코어로 건드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맞게 그 결과물만 나오도록 출력하거나 이런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알고리즘은 알고는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 안 봤어요. 엔그램의 그 모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몰라요. 생각보험만 안 했어요. 빠르게 이제 할 수가 있었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는 게, 그 똑같은 거를, 테스트 프로세싱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리 알고리즘으로 한 거랑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트리 알고리즘을 그대로 했었다면,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를 만든 거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트리의 가지를 만든 거죠. 트리의 가지를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를 세 개씩 묶어서 전부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트리의 그래서 근데 컨셉도 이런 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지의 앞에 두 개만 보고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처리를 통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실험도 잘하고 끝났습니다. 예. 뭐 한 건 없지만 요약을 하면요 기존에 그냥 미치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 건드려봤고 그거에 대해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봤고 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봤고 그랬더니 역시 펄이 최고더라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저는 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처음 시작할 때 전혀 뭐 펄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시는데 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몇 페이지로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참조를 했죠. 그 문법이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까지 얼마나 붙였어요? 아, 그렇게 해서 하루가 되는 거죠.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해서 그날 이제 끝내고 다음날 가서 발표하고 지금 결과는 만약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허락 안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시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저기 바로 해야 돼서 현실적으로 이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길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펄 자체가 특정 도메인에서 이제 예를 들면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구현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펄 같은 언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아는 게 없지만 주제넘게 발견했었어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훗날에 그렇게 C10을 그렇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바로 검색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검색이 쉽습니까? 아 C10에 그때 제가 검색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찾았어요. 텍스트 카운트 뭐 이런 걸 찾으니까 이게 딱 그 하나가 딱 튀어나온 건 아니고 캔디데이트가 원래 처음에 저도 프레딕션이라는 알고리즘 그 키워드를 찾았는데 그랬더니 보통 베이시안 그 프레딕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대로 구현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제가 쓰기에는 당장 이거 써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찾다 보니까 워드 카운팅이나 뭐 이런 걸 해주는 그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얼마나 많이 빈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적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더 낮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텍스트 그쪽 분야에서 그 연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책으로 보통 글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듈을 봤더니, 그 문자에 이제 무게를 잰다. 그래서, 그램, 텍스트 엔그레임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쪽의 모듈을 한번 서치를 해본 거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